아이들을 위한 좋은 생각, 아빠의 선물. 안녕하세요, 성진 아빠입니다. 오늘은 제가 차 안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. 제가 여기 왜 나와 있냐면요. 제 차는 다른 일반 자동차들이랑 좀 아주 많이 다른 그런 특별한 기능이 있어서 특별한 기능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왔습니다. 그러면 어떤 기능이 있는지 제가 소개해드릴게요. 한번 봐보세요. 앞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 자동차가 아주 고속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 한번 눌러볼까요? 준비! 고속모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우와, 정말 빠르네요. 앞에 자동차 지나가는 거 좀 보세요. 조심해야겠다. 우와! 순식간에 다리 하나 지나가네요. 제가 가는 곳은 남양주에 있는 삼패 한강공원이라는 곳에 가고 있는 건데요. 평상시에는 한 3, 40분 정도 걸리는데 지금은 순식간에 도착할 것 같아요. 터널도 순식간에 지나가네요. 와, 조심해! 오! 정말 빠르죠? 와, 조금만 가면 될 것 같아. 거의 다 왔는데요, 이제? 거의 다 온 것 같아요. 아, 여기만 지나가면 되겠네요. 와, 다 왔다. 예, 그러면 고속이동은 그만 보여드리고요. 두 번째 기능을 다시 보여드릴게요. 이번엔 하늘을 한번 날아보겠습니다. 기대되시죠? 와, 진짜 뜨는 것 같아요. 와! 와, 생각보다 높이 올라가네요. 높이 올라가니까 좀 무서운 것 같아요. 저 높은 나무가 지금 제 차 밑에 있는데 지금 나무 위로 올라왔습니다. 앞에 지금 다리 보이시죠? 다리 위에 자동차가 엄청 작게 보이네요. 다리 쪽으로 너무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. 우와, 정말 멋진데요. 와, 언제 이런 경험 해볼 수 있을지 상상도 못했었는데 되게 신기하고 기분이 좋아요. 네, 지금 한강 위를 날고 있는데요. 와, 여러분 정말 시원하고 탁 트여서 좋네요. 앞에 지금 아파트가 보이고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 같은데 왼쪽에 지금 차도가 있어서 밑에 차가 다니고 있어서 좀 위험한 것 같은데 그래도 멋지네요. 조심해야겠다. 그럼 내려가 보겠습니다. 이제 도착했으니까 도착하게 되면 이번에는 제가 피젯 스피너를 타고 주변을 한번 날아보겠습니다. 하늘 나는 제 모습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우와! 피젯 스피너를 타고 하늘 날고 있습니다. 지난번에 집에도 잠깐 날아본 후에 야외에서 날아보는 건 처음인데 높이 올라오니까 조금 무섭네요. 그래도 높은 곳에서 한강과 주변 경치를 보니 정말 멋지네요. 아래 사람들이 정말 작아 보이고 다리 위에 자동차가 정말 빨리 달리는 것 같아요. 우와, 자전거 도로를 따라가니까 재밌네요. 그럼 이제 내려가겠습니다. 휴, 무사히 내려왔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어떠셨어요? 고속이동도 해보고 하늘도 날아봤는데 좀 신기한 경험이었죠? 운전하는 게 좀 더 익숙해지면 제 생각에는 아주 먼 곳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익숙해지면 여러분을 아주 유명한 그런 세계 명소로 한번 데리고 가볼게요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. 다음에 또 봐요.